새로 생기는 고속도로 때문에 한 농촌 마을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차량을 가로막고 보름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농기계들이 버티고 근심 가득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한 것인데 벌써 보름째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교량에서 제방 도구로 설계가 갑자기 바뀐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방으로 막아버리니까 저희 주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죠. 설계상 둑 높이는 최고 15m. 이 둑이 계곡을 막아 바람 흐름을 방해하고 주소도건인 감농사가 냉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람 잘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서리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으면 이제 아주 많이 서리 피해가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과 분진 피해에다 저망꾼을 해치고 마을 사이에 들어서는 높은 장벽으로 주민 간 단절도 우려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설계가 교량이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경계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설계가 바뀌기도 하고 뭐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주민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설계 변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공사는 이미 착수된 상태입니다. 경제성만을 내세워 주민 삶과 생존권을 도외시하는 이 같은 행태가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